뿅 나타났습니다. 바이칼라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이칼라 있죠. 바이칼라 있고 부작 그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. 부작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약간 새로 나온 족들 토실토실하게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구베타들 지금 한창들 나오고 계실 텐데 지구베타 환경 좋아지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. 얘도 이제 꽃대가 막 너무 이렇게 쑥쑥 컸어. 꽃도 화경도 크고 향기도 뭐 향기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고 어쨌든 향기야 끝내줍니다. 그리고 파피오 엄청 기다리셨을 텐데 파피오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피고 있어요. 얘가 지금 아르메니아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일주일이 뭐야 지금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안 피었어요. 피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. 그리고 비누스툼이 지금 펴주려고 그러는데 다 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풍란들이 이게 날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. 풍란들이 꽃대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게 안쪽에 보시면 작은 촉 있죠. 이 꽃대예요. 잎사리 이 사이에서 나오는 거. 꽃대들이 이제 그 물렸을 얘네들이 워낙에 세력이 좋으니까 여기도 이것도 꽃대 같네요. 풍란들 얘는 이제 단엽 암암인데 그 꽃대가 물렸고 얘는 지금 북이란인데 얘가 이름이 안 써 있네요. 어쨌든 얘도 지금 꽃대가 물렸나? 잘 볼까요? 꽃대는 아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새촉은 나오고 있습니다. 새촉은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짠! 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사실 영상을 켰어요. 아 온시디움 그렇게 찾으셨는데 구했어요. 이게 근데 키가 커가지고 바로 택배는 어렵고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틀을 좀 잘라서 보낸다든가 얘도 이제 여기를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이렇게 중간 정도 하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제 대가 굵고 세력이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로도 나오고 발부가 좀 많은 애들은 더 나오고 일부는 또 저희가 분갈이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온시디움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했고요. 얘네들은 지금은 이제 명절 연휴니까 명절 연휴에 택배는 끝났어요. 택배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보내드리는 못해도 끝나고 그 영상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여기요. 벌브필름 이제 대품이 이렇게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. 아 그리고 저희 택배 거의 다 갔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명절 이후에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는 대부분 안 갔는데 이제 그 이전에 간다고 그런 얘기 없었던 거는 명절 전에 갑니다. 근데 저희가 그 꽃이 그래도 먼저 가야 돼. 왜냐면은 늦게 보낼수록 꽃은 2, 3일 걸리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어요. 그래서 꽃 먼저 보내고 자재도 그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했는데 그 택배 기사님이 실어줄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오시면은 우리가 몇 개는 못 실어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꽃 먼저 그래도 보내주십시오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님들이 일이 정말 이제 과로가 많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 길어졌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많으셔서 아 정말 고생들 하십니다. 키스미 키스미들 이번에 돌 많이 하셨는데 천도도 일부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는 그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그 택배 물량이 몰려가지고 막 하루 만에 안 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연휴나 지금부터는 이제 농장에 방문하시면은 구입이 되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새로운 제 농장을 찾아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원더랜드를 분줄해서 키운 건데 꽃대가 튼실하게 잘 올라오고 있죠. 원더랜드는 분줄을 이렇게 일부 하는 게 가정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러면 이제 햇볕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더 유리함이 있다. 그리고 저기 카틀리아 이쁜 게 이렇게 있네요.
체리도 지금 꽃대들을 정리해가지고 세촉을 넣을 수 있도록 온도를 주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또 오겠습니다. 뿅. 철피가 꽃이 펴서 또 보여드리려고. 이 안에가 이렇게 빨간 게 매력적이에요. 아이, 가만히 좀 있어라. 예. 덴드로비움들은 이렇게 석국도 덴드로비움이죠. 예, 이렇게 뼈다귀만 남아도 이렇게 뼈다귀에서들 꽃이 나오기 때문에. 아, 이따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네. 가보겠습니다.